오늘도 이제 동호회 실험실이죠. 오늘도 역시 천연 농약? 천연이라고 해야 좀 이상하지. 그냥 천연 농약을 해야 될까요? 자연 농약? 아무튼 이름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사용하는 농약인데 밀가루가 등장하죠. 이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농약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기름으로 발라주는 농약을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실패한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들기름은 대충 성공했어요. 70%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깍지벌레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약한 애들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애들은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잎사귀, 어린 잎사귀 같은 거 발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이제 더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화제를 써야 돼요. 근데 중화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화제 대신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저희 아이디어고 이제 제가 어릴 때 만들었던 아이디어예요. 전 천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이런 과학이나 뭐 의학, 뭐 디자인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평생 저는 이걸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재능이 있는 거죠. 제가 천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충 해보겠습니다. 잔소리 때려치고 들기름이죠.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는 이렇게 들기름을 넣고 들기름을 넣고 이게 보시면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물과 안 섞이죠? 근데 어떻게 섞을까요? 보세요. 밀가루.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죠? 잠시 움켜놓고, 이제 넣고,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네요. 잠깐 멈춰놓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컵에다 옮겨야겠어요. 나머지는. 너무 많이는 필요 없어요. 정도. 지금 대충 정확한 용도를 어느 정도 타는지 보셔야죠. 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줘 볼게요. 이거는 어제 썼던 붓인데 좀 말랐죠?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썼던 물이시니까 지금 이게 지금 붙었잖아요. 뜨거운 물에 해주면 되겠죠? 네, 우선 이거 섞어주는 거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떡처럼 되죠? 약간 이렇게 무슨 빵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퍽하게 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밀가루가 중화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랑 물이랑 섞일 수 있게, 그쵸? 이 밀가루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지? 여기다가 이제 물을 섞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워터죠? 워터. 이렇게. 섞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중화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름과 물과 섞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발라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을 섞어 보겠습니다. 잠시 멈춰 놓고. 이제 중화제가 아니라 이제 기름하고 잠시 멈춰 놓고. 이제 중화제가 없이 그냥 기름만 섞어 볼 거예요. 이거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인데 그냥 실험이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물과 기름이 얼마나 안 섞이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밀가루가 없이 이렇게 보면 안 섞여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해보지만 기름이 둥둥 뜨죠? 그리고 섞이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르면 효과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 원액으로 오일 원액으로 바르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강하죠? 그래서 어린 식물들은 견딜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거죠. 그리고 이 농도는 제가 지금 농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밀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농도가 약간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죠? 이 농도는 자기가 정할 수 있겠죠? 알기 쉽게 만약에 많이 어린 잎사귀가 있으면 이놈의 날파리가 아닌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더 묽어지죠? 그쵸? 알기 쉽게 이러면 스프레이도 가능하겠죠? 근데 대신 스프레이는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노즐을 이제 쓸수 있는 거 막혀도 다시 닦아서 쓸수 있는 종류가 있어요. 그런 압축 스프레이는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해서 뿌려주거나 해도 괜찮겠죠? 농약으로, 천연 농약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농도가 조금 적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기름을 넣으면 안 돼요. 기름을 넣으면 이제 둥둥 뜨겠죠. 그러니까 미리 밀가루랑 섞어서 해주면 되겠죠. 대충. 그래서 이제 발라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도가 너무 짙어서 조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밀가루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실 아까 그 상태에 약간 더 넣어줘야 돼요. 잠시 멈춰놓고. 다시 이제 이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이제 기름을 좀더 넣어줄 거예요. 이제 기름을 넣어주고 아까 했던 밀가루를 약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그걸 섞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섞어지겠죠? 지금 섞어지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물이 약간 들어가면 이게 섞어지는 게좀 달라요. 안 섞어진다고 할까? 약간 느낌이 틀리게 섞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기가 약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잘 섞이겠죠? 왜냐면 얘가 물과 반응은 그러니까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을 경우에 이제 밀가루랑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A, B예요. 알기 쉽게 A, B인데 BC로 하면 이제 안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아무튼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없을 건 없는데 그냥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그쵸? 막 섞으면 섞어지죠. 강제로 기계로 섞으면 섞여지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쵸? 이제 약간 묽어졌죠? 이제 식물에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테스트상. 이제 테스트 겸 발라볼 건데 대충 제가 이제 망고는 발랐어요. 발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딴 애들 이제 이런 애들 이제 테스트 삼아 바를 건데 어떻게 바르냐면 이런 뒤에 여기에 이제 벌레가 많이 껴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거든요. 그 뒤에 이 골자리가 물 가는 선 같이 뼈대 같이 생긴 곳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라주면 되겠죠. 이 붓이 조금 굳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발라줘서 조금 지금 이게 진한 편인데 좀 진하지 않게 잘해서 발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조금 진하네요. 조금 옅게 해야 되는데 그럼 물 타면 되죠. 그러니까 그 순서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주면 되죠. 벌레들이 이제 다니는 곳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농약은 제가 이제 만든, 지금 만든, 개발해서 만든 농약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연한 농약이에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 전에 발랐던 농약은, 그러니까 들기름 농약이에요. 이거는 물 발라도 안 없어져요. 지속 효과가 있고, 이거는 물 바르면 사라져요. 두 가지 종류인 거죠. 그래서 좀 개발해 보았습니다. 별거 없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끝.